오박사의 공연 예술 이야기 142회입니다. 이번 회에는 시인이자 대학 교수, 영문학자였던 이하윤의 글, 해외 문학 시대의 일부를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글도 언어 표현들이 지금 현재의 우리 말과는 스타일이 다르고 또 한자 표기를 직접 눈으로 보아야 의미를 이해할 수 있는 표현들이 많이 등장하고 있어서 그냥 듣는 것만으로는 그리 만족스럽지가 못합니다. 그렇지만 찬찬히 들어보면 내용이 재미있을 뿐만 아니라 이하윤이 극예술연구회에도 참여했던 동인으로서 당시 극예술연구회에 관여했던 인사들에 대한 면면을 잘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한 번쯤은 참고해 볼 만한 글인 것 같습니다. 이하윤은 자신이 생각나는 대로 상상력이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면서 글을 쓰고 있습니다. 이 점을 고려하면서 글의 내용을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하윤의 글, 해외 문학 시대의 일부를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외 문학 시대, 이하윤. 우리가 동경 학창 시절에 외국 문학 연구회를 조직한 것은 1925년, 해외 문학을 발간한 것이 1926년 1월이다. 대학 문학부에서 외국어, 영어, 불, 독, 노와 외국 문학을 전공하는 동지들의 정열과 과단의 결실이었다. 1925년 여름방학의 귀국에 앞서 우리들에겐 이미 해외 문학 걸작선집 원고가 준비되어 있었으며, 서울 어느 출판사와의 출판 교섭도 진행되어 있었다. 동인들의 논문과 작품과 번역이 국내 신문지상에 개별적으로 발표되기 시작한 무렵이다. 문단에서 활약하던 염상섭, 이윤상, 나도향 제씨가 동경에 와 있었고, 양주동은 역시 조대학생이긴 하였으나, 금성의 동인으로 이미 문단에 데뷔한 인사. 마이송은 일본의 인기 작가 국지관이 경영하던 문예춘추의 사원이었는데, 상지대학 예과에 적을 둔 이태준의 알선과 연락으로 그때 동경고사 영문과에 다니던 진장섭의 하숙에서 자칭 문학회의 첫 모임을 가졌으나 이윽고 유산되고 말았다. 그러자 1924년 말, 25년 정초에 걸친 겨울방학에 조대의 이선근과 정인섭, 동경고사의 김명화, 동경외어의 김원, 그리고 법대의 김진섭과 손유성, 이하윤 등이 빈번히 회동하여 연구 발표와 합평 좌담에 밤이 깊어가는 줄도 모르고 기염을 토하기 시작. 이리하여 이른바 외국문학연구회가 발족하게 되었습니다. 1년 뒤에 창간한 동인지의 제호가 해외문학이다. 해외문학판이 해외문학이니 하는 어색하고 마땅치 않은 이름은 신문사와 문단의 좌우에서 고치는 것인데, 지금도 해외문학연구회, 해외문학파 운운하는 따위의 사가라 편객이 있음을 나는 자못 유감스럽게 여기는 터. 정인섭은 정력과 의욕이 왕성한 영어 영문 학도로 이미 일문으로 한국의 동화와 전설을 소개하는 온돌야화를 저술하였으며, 조대에서 영문학을 강의하던 레이먼드 벤톡과 영문 세계동화선집을 역편한 종횡무진의 제사, 영어 회화에도 능통하였거니와 그의 독특한 위트와 유머는 언제나 도가 지나치는 데 애교가 있었다. 이선근은 고등법원에서 노어를 이수하면서 노문학에 매혹되었던 문학 청년으로, 푸시킨의 시, 투르겐에프와 고리키의 소설, 체홉의 희곡을 격찬하기에 여념이 없었으나, 대학 문학부에 진학할 때에는 사학과를 택한 동인, 그의 별명은 대원군이었다. 나하고는 남달리 교분이 두터워서 학생가에 유행하던 다방 출입이 잦았는데, 그에게는 주인 아저씨나 주인 아주머니와 쉽게 친숙해지는 묘기가 있어서 한두 번 사귀면 그들이 신임을 얻을 수 있는 게 무엇보다도 편리하였다. 곧잘 외상이 통하였으니까 말이다.
한 번은 학교에서 집에 돌아오니까 전보 한 장이 테이블 위에서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6시까지 제 집으로 꼭 와달라. 바로 달려갔더니 동네 어귀에서부터 온통 고기 굽는 냄새, 2층에서 벌어진 파티는 소 내장, 염통, 콩팥, 지라, 간 등이 석쇠 위에서 익어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양념도 제법 갖추어진 고급 요리다. 맥주 글라스에다 일주를 따라 마시는 호음의 기풍이 무르익은 좌중의 하부들을 일일이 기억하지 못하거니와 당시에는 1인들이 내장의 진미와 진가를 미처 모르고 도살장에서 싸구려로 팔아넘겼기 때문에 인근의 빈민들 아니면 한국인들의 독점물이었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 그래서 그는 후배들로 하여금 이것을 사오게 하고 친우들을 초청하였던 것이다. 전진한, 임태호, 유동진이 여기에 배석한 것으로 어렴풋이 기억하고 있을 뿐이다. 이선 그는 기분이 나면 춘향전과 푸시킨의 애국적인 서정시를 낭독하는 버릇이 있었다. 두르겐에프의 그 전날 밤의 주인공과 여주인공과의 사랑을 그는 몹시 부러워했다. 한편 법대 철학과의 노인 학생 홍재범이 우고하던 자그마한 절뒷방에는 같은 학년의 불문학도 손우성과 한 학년 위의 동문학도 김진성, 그리고 영문학과의 이하윤과 일대 예과를 마치고 넘어온 프레시맨 클래스메이트인 장기재가 모여서 글과 술로 청춘의 울분을 불사르고 있었다. 홍재범의 안주 솜씨도 이만저만이 아니었지만 문제 또한 탁월하여 금성지의 시를 발표했고 뒤에 1931년 홍일로란 팬네임으로 문예월간에 낚시지를 소재로 투르겐에프를 방불케 한 일이 있으며 또 신문의 운명과 더불어 중단되긴 했으나 불여의란 장편을 중의일보에 연재한 일도 있다. 비난 시절에 범일동에서 농사를 짓고 있는 그의 집에 김윤기, 전진한, 이선근 등 옛벗이 초대받은 일이 있으며 그 뒤에도 나와는 가끔 술잔을 나누곤 하였으나 나이가 나이인지라 지금은 생존 여부가 의심스럽다. 김진석은 슈니첼러를 감독할 때 손우성은 아나톨 프랑스와 안드레 지드를 왔다 갔다 하고 있었다. 홍재범이 주도의 동안지는 오랜 것으로 자타가 공유했지만 김진석의 주도야말로 모더나이즈의 극치를 이루고 있었다. 거기에 비하면 손우성은 애주의 열혈라, 장기재와 이하윤은 음주에도 초년생, 선배들을 사범으로 서투른 수련과 실습을 쌓으면서 독서산매로 세월을 보내고 있었다. 유학생들은 대개 1년에 한 번 여름방학에 귀국하여 약 두 달 동안 서울과 고향에 머무르게 된다. 운동선수, 축구, 정구, 야구들은 원정단을, 웅변가들은 순회 강연단을, 연극인들은 순회 극단을 편성하여 고국 방문의 테이프를 끊고 명분을 세우게 마련이지만 그 임무가 끝나면 서울로 몰려들어 종각 언저리의 여관에서 웅성거린다. 그 무렵에 북촌에는 다방이 하나도 없다가 안국동 내거리 가까운 관운동의 돌집 아래층에 까카듀라는 이름의 끽다실이 신장개업을 했는데 이선근의 아이디어가 많이 반영되었을 뿐더러 정인섭의 탈, 가면 을 비롯한 실내의 장치와 조명이 주효하여 김진섭의 명명으로 까카듀는 문을 열게 된 것이다. 마담은 상해에서 돌아온 현여사, 영화감독 이경선이 턱시도를 입고 차를 나르기도 했다. 신문기자와 예술가들이 들러가는 아직도 상업화되지 않은 휴식처의 구실밖에 못하던 오아시스, 여기가 우리 해외문학 동인들의 공적 집회소이기도 하였다. 밤시간에는 가끔 촛불 밑에서 우리들만의 조용한 파티를 열고 집을 로브카로 젊은 기운을 돋우었다. 1925년 가을, 우리들의 무대는 다시 동경으로 옮겨진다. 해외 문학 선집의 출판이 지연되는데 오히려 고무된 동인들은 대담하게도 월간 해외 문학의 창간을 꿈꾸기 시작. 마침 우리 고향의 착실한 문학 청년이 잡지 발행의 뜻을 두고 귀성 중의 나를 찾아와서 어느 정도의 하부일을 본 바 있었으므로 이 사실을 외국문학연구회에 보고하여 그 편집에 착수하기로 결정. 편집은 동경에 있는 외국문학연구회,
발행은 서울에 있는 해외 문학사. 이렇게 해서 내가 편집의 책임을 맡고 서울에 와 있는 발행인 이은송과 연락하여 1920년 1월에 발행된 것이 해외 문학 창간이다. 원고만 구성하고 안배와 교정이 소홀하였으며 창간 후 인수부터 발행인이 재정난에 봉착하여 결국 치밀하지 못하였던 우리들의 계획은 중단되고 말았다. 그러나 우리들의 열성과 의욕은 변함이 없었다. 정인섭의 발의에 따라 동인들의 응분의 출자로 여름방학이 되기 전까지 제2호를 내기로 하고 새 동인의 추천, 좌담회 개최 등 눈부신 활동을 전개하였는데 새로 얻은 동인이 조대의 정규창, 김한용, 이병호, 법대의 장기재 모두 영어 영문학을 전공하는 학우들이었다. 정규창은 나의 중학 3년 선배, 손우성은 2년 선배, 동료들 중에서 언제 어디서나 내 나이가 제일 어렸다. 우리들의 연구 발표와 합평 좌담의 회합은 동인들의 윤번제, 장소와 음식만 제공하면 된다. 강의를 듣고 책을 읽고 그리고는 잠을 자는 그런 단조로운 생활이었지만 우리들에겐 원대한 포부와 부푸는 희망과 찬란한 꿈이 있었다. 대학에서의 어학시간이 양해차지 않아서 오후에나 야간에는 제2, 제3의 외국어를 배우러 다녔다. 그러다가 동지들을 만나면 먹고 마시고 도연한 가운데 의기가 충천한다. 에피큐리안 쾌락주의자를 자처하기도 한 김진섭은 언제나 마시는 데 선봉을 선다. 손우성이 여기 장단을 치면 장기재는 춤을 추고 한 번은 노인 학생으로 이름 있던 이기윤 집에서 막년회가 벌어졌는데 독실한 크리스찬인 이가 제법 술을 내놓고 나서 독일어로 술의 해독에 대한 구절을 인용한 데 격분한 김이 눈물을 흘리면서 항변하는 진경이 전개된 일도 있다. 장은 나와 같은 하숙 이웃방에서 1년 가까이 지냈다. 예과는 일대에서 마치고 법대 영문학과의 나와 같은 학년, 그러니까 동기동창으로 이기윤, 조재희 모두 네 사람이 1929년 3월에 함께 졸업을 했다. 장은 나처럼 손우성을 따라 아테네 프랑스에 다니면서 프랑스어 공부를 하였으며 또 축지소극장의 열렬한 팬으로 연극학도로서의 조예가 장엇 깊은 청년학부였다. 별로 유족한 학비는 아니었으나 헌책 사주지기와 환선, 양화부의 방문이 우리들의 공통된 취미. 우리는 상당수의 서적을 구입하는데 학비의 태반을 계산하였다. 그는 주로 희곡집을, 나는 시집을 서가에 축적해가서 기회 있을 때마다 철도편을 이용하여 집으로 붙여보냈다. 돈이 남으면 싸구려 식당에서 약주를 마시는 것도 이때부터 움트기 시작하였다. 장도 신사풍의 학생으로 김진섭을 추종하면서도 옷 매무새라든가 몸가짐이 그를 당하기 어려운 나머지 장과 나는 금연에 있어서는 단연 소탈 위주의 손우성파를 자인할 수밖에 없었다. 넷이 모이면 일제 위스키 각병 하나에 캘리포니아주의 콘드 비프 한 개. 경우에 따라서는 소금, 콩 5홉이 우리를 즐겁게 해주었다. 세계 문학의 고금이 우리들 입에서 오르내리고 한국의 문단이 도마 위에서 요리되었다. 김의 하숙방 벽장 속에는 언제나 술병이 질서 정연하였으나 한잔 마시고 나면 가난한 주머니를 털어 가두로 진출하는 귀여운 만영도 그에겐 잠재하고 있었다. 언젠가는 황술조와 어울려 카페에서 사고를 일으킨 신문기사가 학생과에까지 알려졌으나 진이 보로 오식된 것을 기화로 한인 학생들의 극구 부인이 주요하여 징계 처분을 겨우 면한 일이 아직도 기억에 남아있다. 용아 박용철이 신문사 편집국으로 나를 찾아온 것은 1930년 가을 어느 날. 교양과 침착이 그의 상냥한 성격의 품위를 더욱 높여주는 장면이었다. 중마고우같이 격의 없는 친밀감을 불러일으키는 그는 신문학에 대하여 이미 일가를 읽고 있었으며 깎고 다듬은 그의 작품은 서정시의 본령을 찾고 있던 나로 하여금 천병만마의 원군을 얻은 듯 마음이 든든해졌다. 그날 밤 옥천동 그 우거에서 정지용을 만나 주식을 나누면서 시문학 동인제의 발간을 계획하기 시작하였는데
영랑 김윤식은 그의 작품만을 올려보내고 얼마 뒤에 한복 차림으로 상경하여 선배 두 분, 위당 정인보, 수주 변용로와 박, 김, 정, 이 이렇게 육동인의 창작과 번역을 인쇄에 돌리고 나서 기념사진을 찍었다. 옥천동에서는 장용하도 배석하였는데 알고 보니 장과 박은 배재동창에다가 동경청산학원에서 영랑, 용아가 함께 유학한 친우들이었다. 영랑은 또 지용, 월탄 박정화, 이선근과 휘문 동창들이기도 하다. 지용은 경도 동지사 대학에서 영문학을 전공한 뒤에 모교에서 교편을 잡고 있었는데 학생 시절에 이미 1호로 북원 백추가 주제하던 근대 풍경의 시를 발표한 일이 있을 뿐더러 경도의 우리 유학생 기관지인 학조를 비롯하여 조선지광, 그 밖의 지혜, 문명을 날리고 있었으며 김말봉이 동지사 여전 출신인 관계로 몇 번 중예일보사를 내방한 일이 있어 말하자면 9년이었다. 박과 김은 송정리와 강진에서 독서와 시작으로 정향생활을 해오던 절친한 부부였음은 물론이거니와 그들의 궁지 또한 만만찮아 한편의 시도 아무데나 함부로 발표한 일이 없는 결벽의 소지자들이었습니다. 시문학의 창간과 그들의 시작의 연대와는 무릇 그 거리가 멀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동인의 선정도 박과 김의 합의로 이루어진 것이며 재호와 장정 등 박의 아이디어는 저절로 동인들이 무조건 찬성할 정도로 그의 사문은 치밀하고 믿을만 하였다. 인쇄와 제본 등 비용은 박이 전담하였으며 견지동에 자리 잡은 시문학사는 물론 박이 이사한 사택. 그 건넌방 서재가 편집실을 겸한 문우들의 집회소였다. 신문잡지의 기자, 문필가, 고등 룸팬들이 모이면 못하는 일이 없을 만큼 자유로운 휴식처이기도 하였다. 고영환, 김성숙 등 사회경제평론가들도 덜어 섞여 있었지만 박의 동창과 향후를 제외하면 세칭 해외문학파에 속하는 문학도들이 부대를 증가해가는 총본영이었다. 영랑이 상경하고 장기재가 도련동에 자리를 잡으면서 우리들은 한층 활기를 띠게 마련이다. 1931년인지 32년인지 분명치는 않으나 겨울방학으로 살림을 맡은 영부인 임정희, 영매, 이봉자 두 분이 귀향하고 밥 짓는 여아만 남아있었는데 막년회가 크게 벌어졌다. 물론 중국 요리를 중심으로 박집의 밑반찬을 총출품하여 마음대로 기울인 술의 명령으로 가도 행군에 나선 데까지는 좋았는데 이럭저럭 산지사방하고 어깨동무의 삼총사만이 낙원동 허보집을 급습하고 다시 눈사인 거리를 헤매면서 고창한 노래가 형제별. 그날 밤엔 한방눈이 펄펄 내리고 있었다. 소천과 기재와 나, 삼총사가 견지동 본부로 돌아와 보니 자물쇠가 밖으로 잠겨 있었다. 원동의 내 집에 쫓겨와 있는 영화의 말에 의하면 청천의 만취가 무서워서 살짝 빠져나왔다는 것이다. 이튿날 아침에 다시 모여든 멤버들, 고적했던 청천을 달래기에 여념이 없었으나 해정이 다시 없는 명약임은 말할 것도 없었다. 시문학은 격월간으로 삼. 그동안 우리들의 용기가 백배된 결과는 문예월간으로의 발전이었다. 그동안 중예일보는 무기휴관에 들어갔고 나는 조선일보의 개권 비슷하게 드나들고 있었다. 조사부, 문화부에 들어가면 장지영, 이여성이 있었고 학예부에는 염상석, 안석주, 정홍교, 편집국장엔 월봉 한기야, 사장엔 민세 안재홍, 부사장엔 신석우. 그런데 한 번은 편집국장 대리 이선근과 사전협의도 없이 민세가 사장실로 나를 불러 염상섭이 사의를 표명하였으니 입사를 수락하라는 것이었다. 중예일보에서 납한 돈 2원 80전을 나눠 가진 기억이 아직도 새로울 때라 신문기자로 고생을 계속할 생각이 없어 당분간 원고 생활이나 하겠느냐고 고사하여 일보 한대운이 학예부에 입사하게 되었다. 문예월간은 박용철의 일대 용단이었다. 편집은 내가 전적으로 맡는다는 조건 밑에 발족하게 되었는데 그때만 해도 신동아, 삼천리와 어깨를 겨룰 정도. 고화 송진우 사장의 인정을 받았었는지 삼천리의 파인 김동환, 신동아의 주간 최승만,
그리고 용아와 아내가 만찬의 초대를 받고 환담을 나눈 일까지 있었다. 극단은 토월회의 침체로 지속일로를 걷고 있을 즈음에 연극계의 원로 윤백남과 일본 축지소극장에서 귀국한 홍혜성과 우리 해외문학 동인 김진섭, 정인섭, 장기재, 이하윤, 이현구, 한대훈 그리고 동대 동문과 출신의 서항석, 동아일보 학예부 조희순, 경성약전 교수과 영문과 출신 최정우, 보전 교수 입교대 영문과 출신의 유치진 이렇게 12명이 규합하여 극예술연구회를 조직하고 연구신 활동을 전개하기 시작하였다. 외국문화연구회는 이리하여 비록 해외문학은 내지 못하게 되었지만 시문학에서 문예월간으로 또 극예술연구회까지 손을 뻗치게 되는 동안의 노력 실로 비상하였음을 자참한다. 시문학지에는 전기한 창간 동인 이외에도 신석정, 현구, 허보 등의 작품이 실렸는데 허보는 동경법대에서 영문학을 전공한 나보다는 2년 후배 그래서 해외문학에 직접 관여한 일은 없어도 우리들과 곧잘 어울려 다니는 주붕이요 문우였다. 그 무렵에 신문지상에 아주 이채로운 글을 가끔 발표하는 선배 한 분이 있어 용아의 관심이 깊은 나머지 하루는 낙원동 파고다공원 뒤의 2층을 찾기로 하였다. 본명이 변영만, 법관 양성소 출신의 법학자, 철학자, 한학자를 겸한 해박한 학식의 소유자인 그가 바로 수주의 백시로 영문학에도 조예가 깊어서 젊은 사람들과도 의사가 잘 소통하는 존경할 만한 선배였다. 찾아가는 날로 우리를 관철동 안일록이라는 상술집으로 데리고 갔다면 그의 인품도 가히 짐작이 갈만하지 않은가? 오래도록 무해 양주동, 석천 오종식, 소천 이현구, 청천 김진섭, 이산 김광섭 등 우리 일당이 그를 따르게 되었으며 성균관 역경원으로 옮겨 다니는 그의 육거에 모이면 주안이 벌어지고 파스칼, 데카르트, 화제는 동서고금의 철학과 문학, 고서 진본에까지 번져가게 마련이다. 그래서 그는 문예월간의 기고가로 취함을 받게 된 이래 해방 후의 동국대학, 성균관대학의 초창기의 공로자로 나와 같은 직장에 근무한 일도 있다. 시문학사와 가까운 일도 오희병의 집에서는 김두환, 김상용 등 젊은 학자들의 모임이 잦았다. 일도는 나와 경성고등 보통학교 동기생 중도에 일본으로 건너가 입교대학 철학과를 졸업한 뒤 시작에 몰두하고 있었으며 김상용은 일도보다 2년이나 먼저 영문과를 마치고 이화여자전문학교에서 교편을 잡고 역시 시를 쓰고 있었다. 김두원은 동경제대 철학과를 나와 해화전문학교에서 교수로 있었는데 일도가 뒤에 시원을 간행하여 김상용, 김광섭, 노천명 등의 작품을 많이 실어 시문학에서 바통을 이어받는 느낌도 없지 않을 정도로 우리들은 중학동으로 옮겨간 일도의 집으로 몰려들었다. 일도의 평생 소원은 충실한 시지를 계속하는 일이었다. 용아는 그의 전집이 실증하는 바와 같이 영국과 독일의 서정시를 번역하였을 뿐 아니라 학생극을 위한 희곡도 번역하여 손색 없는 해외문학의 동인으로 꼽을 만한 자격이 충분하였다. 입학하기 꽤 어려운 동경대학 독일어과에서 수학하다가 아깝게 몸이 약해서 요양차 귀국하여 영독의 문학서적을 탐독한 그의 실력은 보통이 아니었음을 나는 잘 안다. 수재인데다가 노력가, 금상의 첨화격이 아니겠는가. 그가 극예술연구회에 가담하여 무대에까지 서보겠다는 의욕을 우리 동인들은 높이 평가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는 또 사업욕이 왕성하였다. 극예술연구회는 문예극단으로서 발족한 실험무대의 공연에는 동인 전원이 총출연하였으면 물론이거니와 삐라도 돌리고 포스터도 붙이고 입장권도 팔고 또 입장권 받는 일에서 장례 정리에 이르기까지 모두 동인과 회원들의 경쟁적 부담으로 이루어졌으며 적자가 나면 응분의 배당이 가난한 주머니를 괴롭히기도 하였다. 인사동으로 남대문으로 회관을 전전하면서 난로도 전등도 없이 연구생들과 전전한 것을 생각하면
지금도 괴로운 미소를 짓지 않을 수 없다. 한편으로 문단 좌우에서는 이른바 해외 문학파 공격의 화살을 빗발치듯 할 때이기도 하다. 아마 그 진두에서 신예의 피봉을 휘두른 사람이 이헌구였으리라고 기억한다. 다분히 센티멘털한 그 이것만 그처럼 냉혹한 평피를 가다듬을 줄은 아무도 몰랐을 것이다. 동요를 쓰는 아동문학가로 알았는데 연극과 영화에 통효한 프랑스 문학자, 그것도 주로 평론에 주력하는 그가 비록 보육학교에서 보모 양성에 한때 헌신한 일도 있기는 하지만 우리나라 평론 문학의 공로가 적지 않다고 나는 생각한다. 평론 문학 얘기가 나왔으니 용화의 메시, 박봉자의 북은 김환태를 빼놓을 수가 없다. 역시 시문학 편집실의 주요한 멤버인 그는 구주제대에서 영문학을 전공한 학도로 그가 요절할 때까지 문예비평에만 전력한 믿음직스러운 분이었다. 과묵한 성품의 신체가 허약하여 음주와 대화의 기회를 자주 가지지 못하였으나 역시 해외문학 시대에 반개에서 활약한 그를 나는 잊을 수가 없다. 그 시절의 평단은 주로 논전의 계속으로 시중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문학의 원리를 추궁해보려는 진지한 학도들이 차차 머리를 들기 시작한 것은 참으로 다행스러운 발전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장작의 지구성을 잃게 된 생활환경과 문우들이 단명으로 인한 우리 문학사의 결함을 안타깝게 여기는 것은 비단 나만의 오류나 속단은 아닐 것이다. 1931년 12월 하순의 어느 날 오후 연재 중인 세계 명작 단편선 원고도 제출할 겸 조선일보사에 등났다니 신년호 준비에 한창 바쁜 중에도 그날따라 수석 이선근과 서경 안석주가 평소보다 더 반가운 낯으로 우리들의 상습의 하나이기도 하던 석양대의 선뜻 앞장서는 것이다. 내가 그것을 조금도 수상하게 여기지 못했음은 역시 나의 센스의 지순이나 경험의 일천으로 돌리기에 앞서 그들을 과신한 탓이었으리라고 회상. 거나한 기분에 어둠을 뚫고 원서동 우거에 돌아와 보니 어느새 정홍교가 인력거를 타고 아내를 찾으러 나가버렸다. 그가 출타한 것까지는 별로 탓할 바 아니었지만 사전에 나를 만나 양해를 얻었냐, 혼인전에 서로 주고받은 편지와 결혼사진을 몽땅 꾸려가지고 갔다는 데는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었다. 지금 같으면 아무렇지도 않았을 일이 그 길로 되돌아 신문사까지 한 달을 달려갔더니 일제히 시선이 집사되고 이어서 폭소가 신뢰를 진동하지 않는다. 유유하게 제자리에 돌아와 기사를 쓰고 앉은 정홍규가 입살스럽기도 했지만 한 잔 톡톡히 내겠다는 조건으로 사진만 빌려주고 편지는 즉석에서 고스란히 회수해왔다. 그들이 미리 계획한 신년 초의 새가정 방문기 제1호에 내가 걸려들었던 것을 모르고 감쪽같이 속아 넘어간 것이다. 석영은 그 기사의 제목에서도 해외 문학가라는 칭호를 빼놓지 않았음을 나는 기억하고 있다. 석영은 세상이 주지하는 바 이미 백조 토월회에 관여한 선배로 일생을 통하여 그림과 노래와 연극과 영화의 정렬이 식어본 일이 없는 만년 청년이었다. 그처럼 온유한 신사도 가끔 취기가 도도해지면 울분을 풀려고 필자와 월파, 석영과 일보와 종로 뒷골목 어느 상술집에서 옆방에 자리 잡은 한 음악가는 언권을 얻을 사이도 없었으며 또 너무 친하기 때문에 한 소설가의 원고를 내던진 일도 있었지만 바다로 가자를 부르기 시작하면 어느새 온 방 안엔 훈풍이 감돌게 마련이다. 조선일보 이야기가 났으니 이선근이 국장으로 있을 어느 해 겨울 해외문학 동인, 다시 말해서 외국문학연구회 회원들의 성대한 막년회가 아서원에서 열린 일이 있다. 여기서 그 이름을 이루 다 열거하기 어려울 정도로 재경 동인의 거의 전원에다 빈객으로 명창여사와 명우여사가 초청된 화기로운 분위기. 물론 커피가 없는 태평 시절이라 분위기는 극도로 많은 잔치가 베풀어지기 시작하였는데 개중에는 김진석처럼 이늠증이 유별나게 심한 친구도 있어 항상 2차, 3차까지 발전상에 우리들은 비상한 관심을 가져왔다.
아니나 다를까 그날 밤엔 김진섭, 김상룡, 정규창, 이순우 등이 명우여사의 발기에 흔연장에 가여 밤참을 겸한 2차 대회를 그의 자택에서 속개한 것이 화근인데요. 그들은 철야 호음 끝에 새벽이 되자 용기 백배, 북동 월파 김상룡의 집을 급습, 물론 월파 자신의 인솔 아래 문자 그대로 아침부터 저녁까지 한 잠도 자는 일이 없이 거늠을 지속하였으며 다시 가두로 진출, 이번에는 당주동 정규창의 집에서 밤을 세웠다던가. 하여간 수석과 나는 각자 신문사에 출근할 의무도 있어 첫날 밤에 집으로 돌아왔기에 자세한 경과를 지금은 알아낼 길이 없으나 48시간의 기록을 올렸다고 그들은 개가를 부르고 하였다. 다행히 그들은 모두 학교에 직을 가지고 있었으며 때는 겨울 방학이었으니 꺼릴 것이 하나도 없었다. 그렇지만 묘연한 자제의 행방이 궁금하여 이튿날 낮에 아직도 당주동 일행이 도달하기 전에 정규창의 충부장께서 조선일보사에 친히 행차하셨다든가 사람을 보냈다든가 하는 이야기는 이선근의 기억이 더 확실할 것이다. 전화도 그리 흔하지 않았을 시절이며 교통기관이라고는 전차와 인력거, 인력거가 오늘의 택시보다도 적었지만 신문사와 간부들의 출퇴근에는 자가용, 그 밖에 취재기자들이 전차 패스를 소지하였어도 긴하고 급한 용무에는 전표를 떼고 인력거를 탔다. 편기자들은 연회에나 출입하는 요리집에 오후 5시가 되면 종로거리를 포장젖힌 인력거가 기생을 태우고 경주하는 것을 가난한 산문문사들은 물끄러미 바라보면서 선술집 아니면 상술집을 찾아들었다가도 막판에는 허세를 부리면서 요리집으로 발전, 귀로에는 반드시 인력거 신세를 지게 된다. 전화 없는 집에 살면서도 가끔 친구들이 보내주는 인력거로 야간 진출의 행운에 부딪히는 수가 있을 정도로 우리들의 우위는 돈독하였다. 그만큼 서울이 좁았고 사회도 좁은 시절이었다. 요리집 복도에서 만나는 사람, 카페나 바에서 보는 얼굴은 대개 낯이 익을 정도. 외국문학연구회, 극예술연구회 친구들도 서울에 차차 자리가 잡히게 되자 짙은 중절모의 스틱을 들고 서울의 거리를 거침없이 활보하면서 위대한 계획을 서두르기에 바쁜 나날을 보냈다. 함대우는 검찰관, 방 등을 번역한 노서와 문학자로 해외 문학 동인 중에서 가장 성격이 쾌활하였다. 1931년 연희전문학교 학생회 주최로 천도교 기념관에서 극예술 대강연회를 연 일이 있었다. 연사의 거의 전원이 극예술연구의 동인들, 나도 에란의 운동에 대한 이야기를 한 기억이 남아있거니와 일본은 노서와 희곡문학에 관하여 열변을 토하고 있었는데 화제가 체홉의 앵화왕, 벚꽃동산에 이르러 그 여보의 시시비비를 따져 내려온 것까지는 좋았는데 문득 태도를 돌변하여 약간 수줍은 표정으로 얼굴에 홍조마저 띄면서 좋겠죠 한마디로 결론은 내려지고 말았다. 연사 일동은 하도 어이가 없어 웃을 수도 없는 그 예교에 그대로 넘어갔으나 뒤에 알고 보니 그 무렵에 이 고녀에서 학생극으로 벚꽃동산인가 앵화원인가를 상연하기로 선정 중이었는데 연설 도중에 그 학교 여교사 몇 분이 입장하더라. 아직도 그에겐 순진한 데가 있었다. 일보 함대운의 특기는 보고창가라는 이름의 연가이었어. 주석이나 여흥에는 없지 못할 레퍼토리의 하나. 친우들의 스캔들을 풍자로 폭로하는 것이 그 주요한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그 이름을 구체적으로 지적하는 일 없이, 그러나 첫 절만 나오면 단박 그가 누구인지를 알 수 있는데 묘미가 있을 뿐더러 다음으로 넘어가기 전의 후렴 앞장이 잠옷 우렁찰 정도로 좌중은 유쾌해지게 마련이다. 모든 시선이 지금 노래하고 있는 인물에 쏠리는 부분이거니와 아무리 신랄한 내용이라 해도 탓할 수 없는 즉흥 가사가 비단실처럼 뽑혀납니다. 과장이 심한 경우엔 허위 사실의 정정을 은근히 간청해두는 것이 도리어 현명하였을 정도라면 보고창가의 가치는 능히 판단할 수 있으리라. 일보의 보고창가에 매혹되어 항상 절찬하여 맞이하는 친구가 바로 청천이었다. 언젠가 그러한 청천과 일보와 내가
지금의 을지로 일가 뒷골목에 있던 용산옥이라는 상술집에 정주하여 순배를 거듭하다가 마침내 보고창가가 터져 나오기 시작한 것까지는 좋았는데 방향무인의 고성방가가 다른 주객들의 비밀을 거슬러 언쟁에서 테러로 넘어갈지도 모를 아슬아슬한 순간에 우리의 문약 사문은 구원을 얻은 일까지 있었음을 어렴풋이 기억하고 있다. 술맛 좋고 안주 좋은 주점에는 언제나 점잖은 주객들이 모여들게 마련이니까. 일보 함대훈도 우리 실험무대의 명배우의 한 사람. 김광섭은 모교 중동학교의 영어교사로 있으면서 영시의 번역과 시의 창작이 본업이기는 하였으나 알고 보면 그는 영국의 극작가 골지워드를 연구한 영문학도다. 유치진의 토막이 홍혜성 연출로 처음 공회당에서 상영되었을 때에는 3조로 판이 바뀌었었고 이현구는 주체를 하지 못하는 그 길다란 두 팔을 흐느적거리면서도 배역되는 주연을 사양하지 않았다. 처음부터 뜻있는 여류가 자진하여 실험무대에 섰지만 시인 영훈 모윤숙, 노천명 등이 무대에 선 것은 특기할 만한 사실이다. 소설가 이무영도, 시인 박용철도 한번 무대를 실험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여 그들의 뜻은 이루어졌다. 이무영이 무슨 극에 선가 별로 대사가 없는 인물로 등장한 일이 있다. 공회당 맨 앞자리에 앉았던 점잖지 못한 관객 하나가 하도 딱해 서였던지 저 사람 할 일이 없으면 집에 가 잠이나 자지 라는 뜻으로 표현이 가혹하고 야비한 야유가 있었다. 그러나 그는 그 특유의 보고창가 연기를 풍요히 한 것은 물론이지만 이것이야말로 그리 유쾌하지 못한 숨은 채로 사라질 하찮은 이야기 중의 하나로 남아있다. 무영과 나는 이때부터 연극관계로 친교를 맺게 되었거니와 서항석, 이무영은 뒤늦게 내가 입사한 동아일보와의 인연이 얼크러진 문우 극우들이다. 서와 이가 동아일보를 떠난 뒤에 나는 1940년 8월 10일까지 학예부의 일을 보다가 강제 폐간으로 미상불 감개무량하다 백관수 사장의 작별 인사로 해산된 동우회 회원의 한 사람. 그의 4월 창간 20주년 기념특집에도 관여했으며 학생문단을 설치하여 어린 후배들에게 지면을 보다 많이 제공하기도 하였다. 극연 멤버 중에서 백남, 혜성은 작고한 지 오래되었으나 유치진과 서항석이 극작과 연출과 실무로 우리 희곡문학과 연극계에 이바지한 공적과 업적은 역시 해외문학운동의 결실 중의 하나인 것으로 간주하고 싶다. 동인들이 산일된 희곡의 번역들이 아쉬울 때가 많은 것은 문헌의 정의에만 그 목적이 있어서가 아니다. 극연 테두리 안에는 이해남, 윤태림, 조용만, 이호근 등의 학자 교수들이 연좌되고 있었으며 김용수, 김희창 등 현역 극작가들이 연구생으로 같은 길을 걷고 있었음을 상기하면 그야말로 감개무량한 바가 없지도 않다. 일제의 문화 탄압이 절정에 이르렀을 때 그 일부를 잃어버린 극예술지와 문헌들이 다시 6.25를 만났으니 이제는 오직 희미해가는 우리들의 기억을 더듬을 뿐 신의학자들의 연구 업적들이 믿음직하고 대견스럽기는 하지만 어딘가 그 고증에 허전한 느낌을 면하기 어려운 것은 어쩔 수가 없다. 용화의 정향을 위하여 그리고 또 나의 취직이 필요해졌기 때문에 문예월가는 심히 유감스러운 대로 사호로서 일단 폐간은 하였으나 문학이라는 부정기 잡지를 용아 혼자서 맡아가지고 편집 발행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의 갸륵한 벽이 있었다. 그러니까 그는 그가 의도하던 출판 사업을 잠시 보류하고 영랑 등의 시집을 낸 뒤에 시조 독본, 신시 독본, 역시 독본의 선편만을 끝내놓고 산적한 자신의 원고는 정리할 생각도 없이 문학을 엮는데 즐거움을 맛보고 있었던 것이다. 그동안의 모든 장정은 그의 고안이 아니면 이순석에게 부탁하는 등 그때부터 이순석과 우리는 매우 가깝게 지낸다. 내가 역시집 실향의 화원을 시문학사 명의로 출판한 것은 1933년 12월 해외문학창간호를 위시하여 그동안 여러 잡지와 신문에 발표한 영, 불의, 역시를 모아 엮은 것인데 그 반응은 의외로 좋았다.
700부 한정판이 서울, 평양, 대구, 광주, 함흥, 간도 등지에서 주문이 많아서 고철판이 되었거니와 민세 안재홍, 육당 최남선, 월탄 박종화 등 학계와 문단의 선배로부터 축하의 편지가 답지하여 고이 간직해둔 것은 6.25에 다 잃어버리고 말았다. 그들의 문장과 필적이 아깝다. 육당은 내가 계획을 진행시키고 있던 한국 번역문학사의 자료 때문에 여러 차례 글을 완강하여 지도를 받아오는 터이며 한글 학회 간부들은 우리말로 서적이 출판된다는 사실 자체를 열렬히 환영하면서 출판기념회라는 기념회는 빠짐없이 참석하여 추구의를 표하고 있었다. 가보경장 이래의 초역, 중역, 권한 등을 포함한 번역문학 서적을 수집하면서 그 세밀한 리스트를 작성해 놓은 원고 초안도 문헌과 더불어 6.25 동란에 그 행방이 묘연해지고 만 것은 두고두고 애석하기 한이었다. 외국문학연구회의 해외문학은 이리하여 일대 무브먼트의 봉화라고 보면 조카리라고 생각한다. 이러 서적에 눌리고 밀리는 우리 서적은 점점 그 빛을 잃고 기울어지는 경제로 출판계를 도저히 지탱해갈 수 없는 비운에 봉착하였으니 번역문학에 필요한 인재도 시간과 노력의 여유도 우리가 얻을 수 없이 되고 만 것은 만인이 주지 않은 사실이다. 설상가상으로 태평양 전쟁 발발 이후 영어교육의 철폐운동이 한국을 기점으로 전 일본에 파급되었으니 외국의 서적과 잡지를 우리는 일본이 폐망할 때까지 입수하는 길이 완전히 두절되고 말았었다. 문예월간 시절만 해도 양서의 본영인 일본 환선의 서울 출장소가 있어서 외국 학도들에게 많은 편익을 도모해 주었음은 물론 신문사에도 외국에서도 잡지가 기증되어 오고 있었다. 그 무렵에 도스페서스가 주재하던 뉴메시스라는 미국의 경향지가 있었으며 또 문단에서 현민유진, 이효석처럼 동반작가로 알려졌던 일군. 현민은 경성제대 법학과 출신으로 장작과 평론을, 이효석은 영문학을 전공하고 주로 소설을 쓰면서 김유영과 더불어 시나리오 문학에 정진해볼 의욕을 갖추고 있었다. 현민은 나와 경성제1고보의 우리보다 한 학년 아래 최정우와 동기였을 뿐 아니라 강원도 출신이라는 데서 남다른 경의를 서로 표하면서 지내던 문호. 내가 일하던 중해일보에 김유영의 권유로 시나리오를 연재하다가 기울어지는 사운 때문에 고려도 못 받고 중단한 기억이 어렴풋하다. 문예월간의 지필가로 중국 문학의 김광주를 우리는 잊을 수가 없다. 그는 중국에 있으면서 좋은 작품을 번역하여 보내왔는데 그 당시 검열의 삭제를 당하고 용화와 내가 번갈아 불려다닌 일도 있었지만 이렇다 할 현대 중국 문학자를 갖지 못했던 우리들에게 광주는 참으로 반가운 동지였다. 경성제대 중국문학과를 나온 최창규도 뒤늦게 그가 중국으로 유학하기 직전 우리들과 한자리에 모인 일이 있으나 외국문학연구회의 발전적 해소라고나 할까. 시대의 추이에 따라 우리들은 각 분야에 개별적으로 침투하여 활동을 지속하는 수밖에 없이 되었다. 이순석의 낭낭팔러에서 개최한 투르게니에프의 밤, 진곡의 어느 다과점에서 성대하였던 괴테의 밤에 문단의 좌우에서 참석하여 외국문학과의 교류관계를 추구한 해외문학 시대가 세상 그리워진다. 내가 이 글에서 고의로 고인이 되었음을 일일이 밝히지는 않았으나 화제에 오른 문호의 태반이 이에 해당하며 생사와 행방을 알 수 없는 분 또한 적지 아니하니 감개만 무량하다.